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 종교와 불교 이야기 35강이 되겠습니다. 원형 불교 지켜낸 스리랑카 불교, 말리어 3장, 부처님 치아사리, 보리수, 페라헤라 축제가 이제 유명하고, 상자부 빨리 대장교, 영역한 빨리 성전협회 영국서 창립. 오늘날 인도의 원형 불교가 살아남는 데는 스리랑카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불교의 원산지인 인도에서 불교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지만 섬나라인 스리랑카의 인도 마가다 지역의 원시 불교 전통이 그대로 스리랑카에 전해진 덕분에 오늘날 불교 승가의 원형이 그대로 이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의 아소카 대왕의 불교 전도 정책 프로젝트에 따라서 인도 불교가 스리랑카에 전해져서 현재까지 300여 년간 불교 전통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불교가 점점 쇠퇴해지면서 스리랑카는 불교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으며 암송에 의해서 구성으로 전해지던 부처님의 가르침이 비로소 문자화하여 장경의 형태를 취한 것도 스리랑카였습니다. 이제 남방불교 얘기입니다. 이거는 인도에서 불교 승단이 분열하면서 부처님 당시에 승가 전통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키면서 운영하고 있던 곳은 바로 스리랑카였고 그 중심지가 바로 스리랑카 섬나라 북부지역인 아누다라 뿌라의 마하비하라였습니다. 이제 마하비하라는 것은 큰절을 얘기해요. 큰절. 기원전 3세기에 아소카 대왕의 아들인 마인다 장로가 불교 승단을 형성했던 마하비하라는 한동안 승승장구했으나 기원 후 1세기경 바다가마니아바야 왕은 아바야 기리를 세워서 무예 선사를 또 세워가지고 그 큰절 마하비하라와 양립시켰습니다. 아바야 기리는 대승불교와 밀교까지도 수용을 했으나 이제 결국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구법성 법현 스님이 4세기 이곳 아바야 기리에서 머물렀던 것은 유명한 일입니다. 한편 마하비하라파에서는 쳇다와나라마야 가 분립했으나 13세기에 마하비하라파만이 존속하도록 통합시키면서 상자부가 다시 성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스리랑카 불교 역사 이야기인데 이 무렵의 스리랑카 상자부 불교가 동남아시아에 집중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스리랑카의 역사서인 마하왕사에 의하면은 마하왕사는 이제 역사책인데 대사라고 그러지 대사.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매우 특이한 것은 그레코 불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레코라는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지. 인도 그리스 왕국인 그레코 박드리아 왕인 메난도로스 1세가 기원전 140년경 스리랑카 아누다라 뿌라 루완 엘리시아 대탑 낙성식에 마하 다르마 락시타 장로를 단장으로 하여 3만 명이 참석한 일입니다.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150km 정도 떨어진 코카서스 알렉산드리아에서 비구들이 대기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기록이 3만 명인데 약간 뭐 좀 착오가 있었지 않나. 한 뭐 글쎄 한 그 기록은 3만 명으로 되어 있지만 뭐 한 300명 정도가 참석하지 않았겠나. 이제 그런 얘기고. 메난도로스 왕은 그리스계로서 불교의 귀한 왕이었습니다. 원래 그는 박트리아 왕으로 판자부를 정복하고 서쪽의 카불강 계곡에서 동쪽의 라비강까지 북쪽의 스와트강 계곡에서 아라코시아에까지 이르는 인도 아대륙에 그의 제국을 세웠습니다. 메난도로스 1세는 불교의 후원자였으며 비구 나가세나와의 대화는 중요한 불교 경전인 밀린다 팡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스리랑카 상자부 불교가 존속하는데
이론적 체계를 세우고 동남아시아에 전파한 데 크게 공헌한 분은 인도 출신으로 대주석가였던 부타고사 장로입니다. 상자부 전통의 교학 체계를 이해하고 정립하려면 이수띠마카, 이수띠마카를 청정도론이라고 그러죠. 를 정독하여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부타고사는 5세기경의 고승입니다. 그의 전기는 자세하지 않으며 스리랑카 역사서인 마왕서에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부타고사는 부타고사를 이제 가금이라고 했죠. 가금. 깨달을 각자 소림자 붙다. 붙다란 말이 깨달을 각자니까 고사란 말은 음이라 소리음자 음이라는 얘기고 부처님의 활동했던 인도 마가다의 보드가야 근처에서 브라만 가문 출신으로 처음에는 베다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불교에 관심을 갖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불교에 귀의하여 승려가 된 다음에 불교 교학을 제대로 배우려면 스리랑카로 가서 삼장의 싱할라 주석서를 봐야 한다는 일념으로 섬에 가서 마비아라에 머물면서 이수띠마카를 편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5세기쯤 되면은 이제 불교가 한 1000년 정도가 역사가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보다는 스리랑카에서 오히려 더 불교의 정통성이 그 유지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도 불교의 본교장인 마가다보다도 오히려 스리랑카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한 거지 말하자면. 이 텍스트를 저술하면서 기원 후 2세기경 아라한 우빠띠사 장로가 저선한 이무띠마카, 이무띠마카라는 건 또 해탈도론을 얘기하는 건데요. 접했는데 6세기경 이 책은 중국에도 이제 한역이 됐습니다. 부다고사는 이 책을 참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상자부 불교가 점점 쇠퇴해지면서 스리랑카의 상자부 불교는 힘을 받게 되고 오늘날 동남아시아의 주류 불교로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불교 전통은 빨리어 경전, 부처님 치아사리, 보리수 페라헤라 축제대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이 중요하죠. 부처님 말씀이 거기 다 담겨져 있으니까. 그리고 스리랑카에는 부처님 치아가 있어요. 치아사리. 여기 지금 이 사진이 이게 지금 이 치아사리를 모신 불치사예요. 불치사. 그리고 이제 보리수. 보리수가 이제 스리랑카에는 또 유명하죠. 그러니까 인도에 원래 있던 부처님이 그 나무 아래서 이제 성도했죠. 그 성도했던 그 보리수에서 가지를 꺾어서 아누라다 뿌라 큰절에다 심었거든요. 지금도 살아있어. 그리고 인도에 원래 있던 또 그 나무는 이제 이슬람들이 이제 베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리랑카로 전해왔던 그 보리수 가지를 다시 갖다 꺾어다가 심은 것이 지금의 부다가에 있는 보리수입니다. 또 페라헤라 축제. 축제가 유명하죠. 8월달에 있죠. 그리고 빨려 삼장은 구성으로만 전해져 오던 경전을 스리랑카에서 문자화하는 데 성공. 2000여년을 대대로 전해왔습니다. 스리랑카 불교 사상 가장 획기적인 일은 상자부 불교의 동남아 전파 못지않게 빨리 삼장의 영역화입니다. 동남아시아에도 불교를 전했지만은 스리랑카에서 빨리 대장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영국에 전해줬다. 그 얘기입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 동양학자인 리즈 데이빗은 빨리 삼장을 영역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는 영국 런던에 빨리 성전협회를 설립하고 스리랑카의 문자인 싱할라어로 된 빨리 삼장을 로마자하고 영역하는데 그의 부인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현재 모든 빨리어 경전이 영역화되어 있습니다. 영어만으로도 삼장을 완벽하게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스리랑카 불교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이제 저도 영국에서 한 5, 6년 유학을 했습니다만은 80년대 초, 이미 그때 스리랑카 빨리 경전이 거의 다 영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불교 학술적으로 엄청난 그 연구가 이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스리랑카 불교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부처님 치아사리입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처님 치아가 스리랑카 캔디에 불치사에 모셔져 있다.
아주 이런 시기에 부처님의 치아가 스리랑카에 전해져 봉안됐고 이 불치는 왕궁 내의 사원에 봉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처님 치아살이는 왕통을 상징하는 징표물이기도 한 성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처님 치아살이를 확보하냐에 따라서 그 왕통의 정통성을 인정할 정도로 부처님 치아살이는 중요한 것이 말이죠. 그러므로 정치적 다툼으로 왕조가 바뀔 때도 누가 이 북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왕통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야 불치 어디 있냐 하고 그걸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 옥새를 갖다 확보하듯이 결국 캔디 왕조에서 보존했기 때문에 현재 스리랑카 제의 도시인 캔디 불치사에 봉안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다음에 다음은 보리수 신앙이죠. 스리랑카에서의 보리수는 엄청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가모니 부처님이 인도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서 무상 대도를 성취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보리수라는 건 하나의 뭐 나무에 불과하겠지만은 그 종교적 상징성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이에요. 그 나무 밑에서 성도를 했기 때문에 그 우리는 이제 보리수를 깨달음의 상징으로 이제 여기고 있는 거죠. 현재 스리랑카 북부 아누라푸라에 있는 보리수는 인도의 보드가야 대탑에서 2300년 전에 아소카의 딸인 상가미타 비구니가 가지를 이식한 것인데 지금까지도 살아있습니다. 인도 보드가야에 있던 원래의 보리수는 무슬림들이 베어버렸고 지금의 보리수는 스리랑카에서 다시 가지를 이식한 것입니다. 이게 돌고 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캔디 에살라 페라헤라 축제는 매우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국민축제입니다. 본래 이 축제는 두 개의 축제가 하나로 통합된 것이었고 에살레는 기원전 3세기 때부터 있었던 기우제, 비오라고 가문 들면 비오라고 이렇게 기우제 지내지요. 그런 그 축제였는데 이것이 이제 불교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달라다 축제는 기원후 4세기 부처님 치아사리 이운 행진 축제였는데 이름은 에살라 페라헤라이지만 기우 행진이지만 부처님 치아사리 이운 행진 축제로 단일화해서 불교 축제이면서 국민 축제로 승화돼서 매년 8월경에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 시간 남방에 전해진 불교 전파 그리고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인도 종교와 불교 이야기 35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